마무리 전략 세워볼 텐데 오늘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하면 좋을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노랑톡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10시 반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는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75%까지 좀 무너지는 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 막판까지 775포인트와 790포인트 돌파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막판에 이제 780포인트 위로 코스닥 지수가 좀 올라오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790포인트를 코스닥 지수가 돌파하고 이제 우리 11월달, 12월달까지 지난 9월, 10월 큰 낙폭을 보였던 것에 대한 우리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니케이 지수, 상해 종합 지수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까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의 훈풍이 이제 내일도 지속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79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슈적인 부분들에서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연중 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자,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또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또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일단 코스닥 900, 790선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우리 지난주 우리 테슬라가 마이너스 10%가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테슬라가 하락폭을 점점 줄여나가다가 아마 오늘 새벽 시간에 테슬라가 이제 상승 반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무너졌었던 테슬라가 단기 저점에서 반등하면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오를까요? 2000원지 관련주들도 네. 이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애니 능률 종목이 오늘 약 12% 정도의 장대 양봉을 기록한 모습이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애니 능률 공략하셨던 분들 이제 수익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멘트 관련주 성신양의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양의 종목은 이제 사우디 쪽의 시멘트 회사랑 이제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의 콘크리트 공급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포부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시림, 데모, 코오롱 글로벌, 한미 글로벌 등등등 네옴시티 테마주들이 오늘 상한가도 기록하고 폭등이 나왔던 만큼 아직까지 연중 저점에 위치해 있는 저평가 종목인 우리 성신양의 종목을 아직 상한가가 가지 않았을 때 아직 시세가 크게 분출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7,900원을 손절 잡고요. 8,700원 밑으로 종가 관심주로 네,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신양회까지 마지막에 저희가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